마법사 소환사요. 지금부터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어? 와! 터졌네요! 터졌네요! 엄청난 황금을 얻었죠!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3대의 턴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러쉬가 시작됩니다! 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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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야호! 자, 근데 제거할 만한 게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이게 그렇죠, 탄막 제거하고서 가려주는 게 낫죠. 그런데 여기에 습격이 있다면? 야호! 메르스! 지금부터 당신의 턴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진지하게 이 게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다음 턴에 배신 나올 가능성이. 레벨 2가 되었습니다. 아, 이건 배신이. 아, 역시 딱 끝나네요. 빨리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시 선수가 지옥의 문을 쓰는 것도 위태하네요. 저런 덱이 나오면 빠르네요. 전개 엄청 빠르네요. 소울링크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저 덱이 터질 때는 메르서 선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아요. 누가 와도 못 막아요. 저건 저 맛을 아는 분들이 와도 못 막아요. 그 대신에 그만큼 또 하이 리스크가 있는 덱이죠. 그게 지난 결승전에서 나왔던 꽝이다고요. 지금부터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푸시해봅니다. 미엘라이스 선수 홀리미사일로 일단은 재미를 봤습니다. 자원 상황은 거의 동일. 상대가 자원을 축적. 대신에 정시 선수가 뱀종이 3개가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엘프가 나와주고. 이걸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아, 석소환하면 좋긴 하죠. 저기 주문 시작. 아, 그렇게 따지면 냉동소환도 있고 많죠. 시빈장을 왕따시킬 만한 건 많죠. 근데 그걸 쓰는 만큼 다른 게 좀 낭비가 될 수 있다. 이거 장군멍군인데요. 빠릅니다. 빨라요.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레벨업 안 할 수가 있죠. 하네요. 레벨2가 되었어. 시민장 어차피 위대한 어그로다. 상대의 턴입니다. 저기 전자에 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자, 알비던전 골렘 나와주면서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뱀파이어까지 위협 대상은 모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 골잭 주문을 시전했습니다. 자, 아까 홀리미사일을 썼기 때문에 이건 이건 정말 효율이 좋네요. 함정 깨주고 싶은데 마비탄 가장 저렴한 선택이고. 노티라까지. 당신의 턴. 하지만 잭으로 좀 시간을 벌면서 재미를 볼까요? 아니면 자, 폭탄병까지. 약간은 양손이 두려웠을까요? 자, 이번에 무슨 탄환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나요? 어찌됐건 합정에 한 번에 도착했습니다. 상급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위험해요. 이제는 제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약간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지진! 아, 이거 계산 못했나봐요. 아, 이게 지진을 쉽게 좀 무시하게 돼요. 와, 대신 이거 끝났네요. 주문을 시전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정시 선수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원사이드한 소울링크가 연결되었습니다. 원사이드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덱으로 승부를 하게 될지 결정권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물론 뒤에 든든한 메르스가 있긴 하지만요. 자, 이번엔 미엘라이스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GT를 골랐고요. 마법사 소환사요. 3 자운드 3 자운드로 다시 이어지는 매치. 당신의 턴입니다. 아, 이번에 변종이 다시 한번. 아, 엘프 저기 지옥으로 한 제거를 해줬고요. 이거는 조금 더 자원을 쓰지만 의미가 있는. 이게 어쩌면은 자원 수급이 지금 오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계속 꺼내요. 아군의 전장.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또 한 번. 자, 이번에 그래도 빛을 수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옥으로 설마 한 번 더? 한 번 더? 라이트닝까지. 수비 스킬 맞네요. 러쉬형 카드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써준 카드 숫자는 동일해요. 야, 엘리야 다시 꺼내주고. 이러면 복수 야살까지 가는 길이 오래 걸리죠. 다시 피해 없이 미니러쉬 돌려주겠다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덱이 나왔어요. 지옥으로 과연 엘리야 잡아주고. 엘프도 어떻게 잡아줍니까? 아닙니다. 무덤으로 뭔가가 들어갔어요.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폭탄병이 나와주면서 자원까지 모아주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많군요. 미엘라이스 선수가 라이트닝 다시 한 번 더. 엘프의 공격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옥으로까지 계속 쓰는데요. 한번 난투전 가보자 이거죠. 하지만 골드 자원으로 이제 무엇을 쓸 수 있을지가. 잭까지 나와줬습니다. 상대가 자, 자원 모아주고. 골드 자원만 많은 미엘라이스 선수인데요, 아직. 하지만 정신은 이제 가진 게 없죠? 정신 선수? 이거 잘 모아야 돼요. 3레벨까지 일단 왔습니다. 데미지는 먼저 더 주고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아, 이제 이쯤 되면 덱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상대가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수비를 하면서 약간 좀 타이밍이 늦어진 건 있는데.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일단 파르농 나와주면서 수비를 마쳤습니다. 오, 화염방사. 오, 죽여줍니다. 이러면 작전이 많이 꼬였죠. 자, 한 방으로 막아주겠다는 의지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적의 전장. 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군요.
자, 다시 준비가 되겠죠? 소울링크가 연동되었습니다. 자, 옐라이스 선수와 정시 선수의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 숱한병. 이거 옛날에 알카에다 덱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 그 열살곰이라는 유저분께서 썼던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또 계속 쓰게 만들어요. 수비하게 만듭니다.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못 꺼내죠? 어, 자원 모았어요. 이러면 약간의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자원 수급이 좋고요. 레벨 2까지 상대가 자원 가는 길을 방해해야 됩니다. 상대가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강력한 어, 양 사이드에 잭과 시민이 나왔습니다. 두 개를 다 막아주기에는 약간 좀 어려워 보이죠? 막아줄 수 있나요? 어, 지옥으로까지 시원하게 나와줬습니다. 아군의 전사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자, 오우 엘리아까지. 자, 무덤으로 가면서 레벨 3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슬슬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죠. 이번을 놓치면 정시 선수에겐 찬스가 없을 수가 있기에 어, 체력 물량 생존왕. 다시는 터뜨렸을 때 죽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 데미지 딜링을 많이 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턴입니다. 강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나 나왔는데요. 저기 아 딜 계산하면 이거 아 이거 끝난 것 같은데요. 아 끝났죠 끝났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시 선수가 마무리되면서 대장전으로 갑니다.